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호망이요, 수술 한 번만 했는데요, 용종 제거 한 번만 했는데 최대 5번. 질병 수술비가 100만 원 있으면 100, 200, 300, 400, 500이죠. 자, 150만 원 있다.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5,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미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디에 사는지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 아시는 분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어디에 사는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일단은 질병 수술비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업계 누적은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은 기존에 200 있으면 딱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질병수술비 100만원까지 가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50만원 질병수술비 50만원 체증형으로 50만원 가입하면 5년 뒤에 100만원으로 2배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이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에 대해서도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호종 질병수술비 1종, 42조, 53종, 304종, 1200, 5조, 2000만원까지 이렇게 높게 가입이 되는 회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항암방사제 약물치료비가 지금 누적해서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뭐 질병후유장에도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어떻게 보면 수술비 보험이 가장 주 오늘 내용이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플랜이에요.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 다음에 1종 40, 2종 50, 3종 200, 4종 400, 5종 500. 물론 4, 5종은 더 높게도 가입은 가능한데요. 4, 5종은 관여수술이죠. 육안으로 보고 메스로 자르는 경우, 절제, 절단 등의 조작. 그래서 4조, 5종 나올 확률은 매우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은 1, 2, 3종 비관혈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1, 2, 3종이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1, 2, 3종으로 가입 금액을 높였고 4, 5종은 거품을 쫙쫙쫙 뺐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0세 기준으로 남성 24,000원, 여자 28,000원. 아니, 2만원대 수술비가 요즘에 어딨냐고요. 안 그래요? 네. 자, 30대 남자 3만원, 여자 36,000원 이렇게 나오고요. 40세, 저도 보호망 44세 만으로, 네, 나이가 되니까 만으로 하게 되네요. 한 살이라도 어리려고 하려고. 오늘 남자 38,000원, 여성 41,000원으로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를 같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원대로 가입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비가 저렴하고 좋은 거는 정말로 완전 미친 초대박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요, 체증형이에요. 질병수술비가 지금 현재 50만원, 비록 50만원이지만 가입 이후에 5년 이후에는 묶고 더블로 갈게요. 그래서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1종 40, 2종 50, 3종 200, 4종 400, 5종 500, 이거는 좀 전에 종수술비와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0세, 50세, 60세 분들 보험료가 거의 3만원대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아, 보험아, 아까 전에 질병수술비 100만원보단 보험료가 비싼 것 같아. 아까 전에는 나이가 20대, 30대 기준으로 올려들었잖아요. 지금은 40세, 50세, 60세다 보니까 보험료가 결론은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위내시경을 통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대 5번. 네, 저 보호망이 약간 내용을 보고 보호망이 실제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위 12장, 지금 D13, K31. 일단은 위 12장에,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12세? 네. 자, 일단은 위에 양성 치는 데 위 용종을 제거했는데,
앞에 코드가 두 개는 똑같고 하나는 틀려요. 앞에 세 자리가 틀리죠? 그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장 쪽에 보세요. D12, K62, 63. 어떻게 되죠? 코드가 틀려요, 코드가. 자, 당일에 내가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위와 대장을 통해서 위 용종, 폴립 두 가지 질병 코드가 나왔어요. 대장 쪽으로 D12, K62, K63 이렇게 해서 직장 결장을 떼어놨다면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 가입 시에 최대 500까지. 뭐라고요? 에이, 50이겠지. 아니에요. 500입니다. 뭐라고요? 500, 500이랑 500.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왜 사람 말을 못 믿냐고요? 5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500만원까지.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질병 코드 세 자리가 틀리면 각각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위와 대장 용종 하나만 제거했는데 위는 질병 코드가 두 개 틀리고 밑에는 질병 코드가 D12 이거는 하나로 보고요. K62, K63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용종에서 200, 밑에 대장에서 300, 그래서 5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정말 미친, 정말 개미친 보험이라는 거죠. 이건 완전 대박이에요. 저 물론 보험왕뿐만 아니고 많은 유튜버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저 보험왕도 그렇지만 많이 올려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거해 드릴 거예요. 보험왕 최대 질병코드 5개가 각각 틀리다. 나는 제거를 하나만 있는데 용종 제거 하나만 있으면 한 번만 받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보험회사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는요. 하지만 이 흥생, 오락나비 다섯 번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 앞자리 세 자리 전혀 틀리잖아요. D13, K31, 200 지급되고요. 대장, D12 다 똑같죠. 한 번, K62, K63 다 틀리잖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최대 500. 다 틀리니까. 여기서 또 뭐 다른 코드가 계속 나왔다. 600, 700, 800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좀 이따가 제가 약관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약관에는 앞자리 세 자리만 들이면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진행 시에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용종, 폴리 관련 코드를 받으시면 돼요. 자, 당일에 위와 밑에 대장 같이 진행 시에 위용종 폴립, 용종과 폴립 코드가 틀리잖아요. D13, K31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고요. 대장, 용종, 폴립, 직장 결장을 띄웠으면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해서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친 대박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저 보험왕이 이런 상품들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얘기한 대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같이 공부하시고 가입하고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입하시면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